안녕하십니까. 인터뷰 5분 토론의 오기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상구에 더 적합한 후보는 누구인가입니다. 먼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 후보에 대응할 전략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뭐 상대가 누구냐 따라서 뭐 저희가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열심히 그렇게 해야겠고. 이제 상대가 정해졌으니까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이제 정비가 되면서 새가 결집되지 않겠습니까? 후보보다 새누리당의 조직력 그리고 또 중앙당 차원의 지원, 뭐또 정부 차원의 지원 이런 게 이제 두려운 것이니까요. 이제 더 이제 긴장하면서 마음을 더 다잡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각오를 안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님께서 등록을 한 후에 제가 그걸 알고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으신 분이고 또 대선 유력 주자로도 거론되시는 분이니만큼 어떤 그 대선 각오를 중점적으로 하신다면 저는 그것보다는 지역 밀착형으로 우리 사상구 중심으로 좀더 우리 지역 민주가 밀착해서 하는 것으로 조금 전략을 달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조께서는 지역 밀착을 내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 사상구가 동부상권에 비해서 크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낙후된 사상을 정말 발전시켜서 더 이상 자존심 상하지 않고 정말 자부심 느끼면서 살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같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사상의 낙후에 책임이 있는 그런 정당에서 지역 밀착을 야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리에 맞지 않죠. 오히려 저야말로 그동안 잘못돼 왔던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서 이 낙후된 사상을 이렇게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주민들께도 그렇게 다가가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지역 밀착을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하시네요. 그럼 손수조 후보가 말하는 지역 밀착이란 무엇입니까? 지역민을 가장 가까이서 스킨십을 하면서 공감하고 지역민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다 공개해서 같이 가는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지금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에게 어떤 그 커다란 무언가를 해달라고는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달라. 그리고 정치인들이 기존 정치인들이 말하지 못했던 어떤 기득권을 포기하고 특혜를 버리는 부분을 제가 가서 눈치 보지 않고 말해달라라고 요구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각 후보님들께 질문을 한 가지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 민주통합당이 공천과 관련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천에서 국민들이 바라시는 그런 아주 혁신된 개혁공천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실망시켜 드려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러나 이제 남아있는 공천들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노력해서 총체적으로 과거보다는 네, 손수조 후보는 경험이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우려를 어떻게 헤쳐나가실 계획입니까? 네, 이제 경험이 없다는 부분이 저희 가장 부족한 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사람마다 약점과 강점은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 이런 경험이 없는 부분이 약점이라면 약점이지만, 오히려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어떤 그런 강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이제 혼자, 저 혼자라든지 아니면 뭐 정책팀을 따로 꾸려서 우리들만의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는 많이 부족하니까 많이 물어볼 거고 도움을 또 많이 요청해서 또 우리 국민 자문단 이렇게 꾸려서 같이
공개하면서 그 과정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인터뷰 5분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후보의 선거운동 모습을 살펴보고 사상구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